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트입니다. 오늘은 테라리아 5일차를 진행해 볼 건데요. 5일차에서는 일단은 간단하게 NPC 마을을 지을까 해요. NPC가 이때까지 그냥 올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집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저 NPC가 자꾸 저기 있어요. 간단하게 집을 조금만 지어줘서 NPC들이 살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고요. NPC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NPC가 한 23명 정도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또좀 아닌 것 같고, 또뭐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이벤트성이라 또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제가 뭐 이벤트를 아직 달성하지 않았지만 NPC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달성해야 돼요. 어느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인 NPC 같은 경우는 50 은하 동전이, 이거 뭐지? 이걸로 보여야겠다. 이 동전이 또 실버돈, 실버 코인이 50개가 있어야 오거든요? 50개 이상 있어야? 이렇게 제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이게 저기 있는 할아버지 그 상인의 만족 조건이고, 뭐그 외에 다른 애들도 각자의 만족 조건이 따로 있어요. 그렇고요. 각자의 만족 조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만족 조건이 되면 찾아오게 되는데요. 대신에 각자 집이 있어야 돼. 한 집에 머물지 않고요. 한 집에 머물지 않아서 각자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각자 집을 좀 꾸며줘서 얘네들이 좀 부를 건데, 저한테 올 애들이 확인을 해보자. 나한테 올 애들이 몇 명이냐면 지금 나한테 올 애들이 지금 가이드가 죽고 제가 집이 없어가지고 못 오고 있는데, 가이드는 언젠가 올 거고, 저한테 현재 올 만한 애들이 3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3명을 얻으면 또 다음에 또 화가라는 애가 또올 수도 있어. 나는 저도 빠르게 지어볼게요. 근데 나는 NPC들이 문을 연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잘 연다. NPC 집을 지으려면 적어도 8 곱하기 8 정도의 집에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NPC 집 공간이. 그래서 그거를 하나 지어볼 건데, 일단 NPC 집을 우리 집이랑 약간 차별되게, 약간 이건 쓰게 집은 아니고 쉼터니까 약간 좀 근처에다가 그 아파트처럼 한번 지어볼 건데, 나무가 좀 필요해서. 저는 집 짓는 거에서 나무가 편할 것 같아서 나무로 캐고요. 도토리 또 심어놔야 되는데 깜빡했다. 이제 나 이거 저번 4일차 때 매직 미러라는 아이템이 얻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이거 쓰면 이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좀 멀리 가서 캐도 되겠다. 돌아올 때 편하게 돌아옵시다. 아파트처럼 그냥 쓱쓱 올라갈 수 있게 할 건데, 밧줄을 달려고 하다가 밧줄이 약간 위험하고 해서 밧줄을 안 달고, 여기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좀 좋은 게 있어요. 얘네들 좀안 가? 그걸로 좀 가볍게 공간을 이어볼 건데, 나는 지금 나돈 이렇게 많아? 돈이 되게 흩어져 있어 지금 나한테. 그리고 잠자리채로 메뚜기 같은 거 잡아보고 싶어. 보스가 제가 좀 확인한 걸로는 보스를 잡거나 특정 퀘스트가 이 게임도 약간 퀘스트 개념이 좀 있어요. 그 퀘스트를 달성해야지 오는 보스들이 좀 많이 있던데, 일단 오늘 제가 설명해 줄 거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뭐 아이템을 먹거나 아니면 또 어떤 특이하지 않은 뭐 퀘스트는 아니고 그냥 어떤 NPC들이 오면 또 오는 NPC들, 그런 걸로만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NPC 편도 마찬가지로 광물 편처럼 좀 여러 편으로 나뉠 거예요. 예상은 3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오늘은 1편을 찍고 다음에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몇 개지? 나무를 편하게 캐는 광물은 없을까? 나무 너무 오래 걸려. 해볼까? 잠깐만요. 근처로 가서. 이게 무제한이겠지? 내가 잘 몰라서 무제한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집 근처가 지금 내가 집 근처에 제작을 할수 있는데 봅시다. 제가 제작을 뭘할수 있는지. 이상한 것도 많이 있다. 템들은 제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데. 아, 미러 쓰는데 마나 들어요? 아, 그래? 마나 드는구나. 마나만 있으면 무전이라고 하시네요. 이 아이템이 그 탄광 아이템인데, 탄광 아이템이래. 이게 그 녹이고 막 하는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을 제가 만들지 못했었거든요. 이 아이템 좀 만들어볼까?
여쭤 또 해야겠다. 이거 놔두면 이렇게 재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저번에 얻었던 것들 재련시킬게요. 근데 나 이걸로 도끼 같은 거못 만들어? 도끼 못 만들어요? 너무 캐는데 오래 걸려. 만들 수 없는 걸로 아쉽게 해요. 캐는데 열심히 캘게요. 만들 수가 없는데? 저희 쉼터는 한 100일차 정도 되면 쉼터가 바뀔 예정이니까 안 바뀐다고 뭐라 하지 마요.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한 100일차쯤에 바꿀 거예요. 쉼터 그때쯤에 바꿀 거니까. 테라리아는 하면 할수록 집이 넓어진대.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지어놓을 집은 제가 보스를 잡지 않는 이상 좀 오래 걸리니까 하나 둘셋네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열 개에서 11개 정도 가볍게 아파트식으로 지어볼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11개 정도식으로 지어볼 건데 비켜. 아, 모루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모루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모루로 만듭시다. 귀찮으니까. 아, 모루가 있어야 되는구나. 나 지금 저녁이 오는데, 아, 이거 저녁 오기 전에 빨리 그거 하고 싶은데. 아, 조금이라도 지어놔야 되는데, 저녁 오기 전에. 저녁이 오면 몬스터들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리지? 그렇다. 겁나 느려, 오늘따라. 이렇게까지 느리지 않는데. 잠깐만. 찾았다. 오늘따라 겁나 느리네. 이거를 이제 3번 아이템을 두고. 저기는 여우 같은 건 다람쥐인가? 다람쥐는 왜 저기 있어? 다람쥐가 있네. 이거 넣고 제작 가능한가? 봅시다. 근데 있어. 내가 기억하기에도 이게 있었어. 좋았어. 감사합니다. 클래스 뭐지 이건? 이게 변기일걸? 이게 변기도 있어요. 이 게임이 집도 정말 그냥 막 꾸미는 게 아니라 진짜 집처럼 가구들도 많이 꾸밀 수 있고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구들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도끼 하나 만들게요. 서린장 도끼 높다.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밤이 슬슬 오는데 아무래도 지금 있는 나무로 적당한 집을 좀 지어놔야 될것 같아. 계속 이대로 있으면 안될것 같고. 땅을 약간 다지고 8 곱하기 8 정도로 하면 된다 하거든요. 집을 먼저 하나 둘셋넷네 개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봅시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괜찮아. 이 정도면 집은 나머지는 좀 넓게 널찍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좀 올리는 걸두번 올릴 거라. 이거 도토리 못 뜨나? 올리는 걸두번 올릴 예정이라서. 바닥은 상관없죠. 일단은 바닥도 나무로 만들어야 되나? 이제 슬슬 좀비들이랑 올 예정이라서 빨리 지어야 돼. 상인이 자꾸 나가. 가출 쩔어. 일단은 엄청 높게 올리고 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다 생각해 놨거든요. 일단은 올리기만 할게요. 엄청 올리면 돼.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제 아파트처럼 지을 건데 조금 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나무 발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위로 아래로 갈수 있더라고. 그럼 직접 보는 게 낫겠죠? 일단은 이 정도 높이면 아마 10층은 충분하겠지? 내려갈 때는 이거. 어? 뭐야? 이거 대박 장난하는데? 잠깐만요. 여기가 리스폰 쪽이라서 없어지네. 와, 리스폰 쪽에 오면 없어지나봐. 짱 신기하다. 밤이 와가지고 애들이 점점 오는 것 같은데. 이게 눈깔 귀신이 있어가지고. 눈깔 귀신이 있어서 나중에 침대로 리스폰 지역 바꿔야겠다. 일단은 적당히 하고 나중에 침대로 리스폰 지역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 지금 몇 개지 이게? 너무 많이 있으면 또 아까우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 되겠지?
적당하게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단점이 너무 좀 짜증나. 잘 못해가지고. 아 맞다, 이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게 시즌 3때 설명이 됐을 텐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찍기 편합니다. 이거 하고 여기다가 이걸로 해야죠. 그리고 문을 놓을 거예요. NPC 마을은, NPC 집은 특정 조건이 있어야 돼요. NPC 뭐 가구도 약간 놔줘야 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NPC 가구가 좀 필요한데, 그 가구는 많이 드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먼저 의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의자 같은 거. 의자는 뭐 변기나, 그 외에 변기, 뭐 왕자, 벤치, 침대, 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였지? 이제 테이블 같은 것도 필요한데, 약간 이상한 게 테이블인데 그것도 돼. 탁자, 드레서가 아무래도 그 벽장 있죠. 벽장 같은 것 같아. 벽장, 그리고 벽장이랑 잠깐만요. 다음이 뭐지? 벽장. 아이고, 이거 진동을 해놨었는데. 벽장, 그리고 작업대, 그리고 욕조, 책장, 그리고 변기, 아니 변기가 피아노, 이런 식으로만 있으면 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있으면 애들이 많이 와요. NPC 마을 정도 지으려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집은 원래부터 NPC 집은 높게 쌓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가볍게 높게 쌓을 예정이고요. 나무가 부족하진 않겠다. 이번 거 공간이 좀 작아 보이는데 괜찮겠지? NPC, 그리고 내가 약간 그 뭐지? 뭐 집이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잖아. 기준이 솔직히 막 내가 고수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뭐 고수지 않는 이상,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잦을 텐데, 아이템이 아니라 여기 탭 버튼을 누르면 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수 있는 창이 있을 텐데, 어디 갔지? 보면 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수 있는 데가 있는데, 집 버튼을 누르면 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간지 모르겠어. 옛날에 내가 할 때는 원래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건 테라리아라고 하는 2D 약간 그런 게임인데, 이건 생존 게임이라기보다는 보스 잡고 하는 게임이라서. 찍고. 집 버튼 어디 갔지? 집 버튼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다. 이게 집 버튼이에요. 이게 집 버튼이라서 나중에 이쪽에 집이 될지 이렇게 물음표로 하면 아직 집이 아니라고 뜨죠? 집이 되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일단 뭐 저번에도 쉼터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이 되려면 먼저 무엇보다 여기가 높이 최대래. 더 이상 안 되는데. 아닌데? 여기도 지었는데? 아, 나 지금 이거 물음표 때문에 그렇구나. 그 뭐냐, 불도 좀 밝혀야 되고, 문도 짓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무엇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벽이 있어야 돼요. 제가 쉼터에서 집의 만족 조건에서 자꾸 까먹을 수도 있다는 게 벽이었죠. 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벽은 꼭 만족시켜야 되고, 지금 한 5층 정도 쌓은 것 같은데, 1, 2, 3, 4, 5, 6층 정도 쌓았네요. 나는 저한테 지금 올수 있는 거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게 6에서 7인데, 일단은 가볍게 먼저 집을 조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저한테 올수 있는 거, NPC 조건 같은 거를 좀 설명해 줄게요. 저한테 올수 있는 거 일단 가이드. 가이드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초반에 같이 원래 나오는 애라서 굳이 상관을 안 해도 되는 아이고,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플랫폼 아이템.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아이인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리고 다음은 상인. 상인은 이제 현재 와 있죠, 벌써. 상인 같은 경우는 은하 50개가 있으면 오는 아이예요. 뭐그외 다른 것도 많이 있으면 오겠지만, 이거 뒤에는 벽을 돌로 할까요? 돌이 좀 많을 텐데. 뒤에는 돌로 해도 되죠? 돌로 해야겠다. 벽은 아무거나 해도 돼서 뒤에 돌은 벽으로 할게요. 아니, 돌로 할게요. 그리고 상인 같은 경우는 은화를 50립 정도 이상을 소유를 해야 오는 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떠돌이 상인이라는 게, NPC가 2명 이상 집에 살고 있으면 오는 아이인데, 떠돌이 상인 같은 경우는 약간 집에서 사는 아이가 아니에요. 정말 떠돌이라서
왔다가 잠깐 있다가 뭐 상인한테 사고 오는 아이들 한 4일에 한번 정도씩 랜덤적으로 오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일에 한번 정도 볼수 있는 아이고, 이것도 10개 만들고, 4일에 한 번, 아까 전에 말했던 의자가 이거거든요? 의자를 10개 정도.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우드 테이블. 우드 테이블이 아니고 작업되어야 되죠. 아, 탁자도 된다. 탁자도 되네요. 작업대가 더 들고 탁자가 덜 드니까 탁자로 일단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가볼게요. 그리고 이거 얘네가 자꾸 짜증나게 붙어 있어. 나와 나와. 네네네. 제가 탁자를 좀 많이 못 만들었는데 나중에 또 필요하면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NPC들은 밤에는 안 오고 낮에 오는데, 낮에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또안 와요. 비가 오면 안 돼. 날씨가 좀 밝을 때 오는 아이들이라서. 이것들 왜 심어져 있지? 이거 좀 캐고. 잠깐만요. 여기도 좀 귀찮으니까 이걸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일단 문을 만들면 가볍게 집이 완성이 된 거고, 탁자를 먼저 두고요. 탁자 두고, 그리고 의자를 둘 수가 있어요. 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두면 현재 NPC 집의 조건이 만족됐다고 할수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벽이 완성이 안된 상태고요. 일단 벽을 붙이겠습니다. 벽 어딨어?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있다. 벽을 붙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돌벽도 되겠지? 내가 알기로는 아무 벽이라 상관없는데. 이거는 그냥 보스 잡고 막 하는 게임인데, 나도 정확히 무슨 게임이라고 설명하기 좀 그렇네. 보스도 있고 광물도 캐고 뭐 몬스터도 잡고 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돌을 벽을 딱 붙였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전에 하우스 있죠? 하우스로 물음표를 하면 적합한 직위가 뜨죠? 이제 이거는 집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어주면, 예, 좀 있으면 제가 이거 할아버지 아이콘 있죠? 할아버지 아이콘이 할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할아버지 아이콘 옮기면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올 거야. 이제 여기는 할아버지 집이 된 거라서 우리 집에서 안 있고 각자 NPC 집을, 제가 만약에 뭐 간호사란 애도 있는데 간호사가 근처에 있어야겠다 해서 간호사를 밑에다 놔두면 밑에랑 바꿀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할수 있는데 이게 플랫폼.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오고 할수 있어요. 원래 이거는 못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내려가고 올라오고 할수 있어서 이동하기 편하겠죠, 많이. 또 다른 집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나무가 많이 없다. 나무 다 캐어야 되는데 또더 캐야 돼. 또 상인 아저씨가 자꾸 나가서 죽는데 남들이고요. 아, 이거 하고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길이 없네.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일단 나무를 캐고, 상인 아저씨가 못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도끼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내가 덮어줄게요. 어, 만화다. 제가 이거 지금 몇개 정도 모았을까요? 지금 한 세네 개? 세네 개 정도 모은 것 같은데, 빨리 나도 만화도 늘리고 싶은데. 이게 저 선인장템이 또 입었고, 이게 5일차인데, 이런 몬스터한테는 가볍게 안 죽고요. 나무를 좀더 많이 캐서, 진행을 계속 해봅시다. 아침 되면 사라져요, 뭐가요? 이상한 게임이라기보단 되게 재밌는 게임이야. 이런 식으로 짓고, 나무 캐고, 집 짓기도 가능하고, 집 짓기에서 뭐, 벌? 아, 별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괜찮지 않나? 봐봐, NPC가 벌써 저쪽으로 갔죠? NPC는 아까 전에 솔직히 가기가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멀어지면 가는 아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또올수 있는 게 간호사란 아이예요. 지금, 간호사가 왜 오냐면, 제가 지금 생명이, 라이프가 120이잖아요. 원래 시작할 때는 100인데, 저번 시간에 내가 라이프를 좀 먹었거든? 하나 수정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 수정 아이템을 먹게 되면, 간호사란 아이가 오는데, 어, 여기다지, 여기다. 간호사란 아이가 와요. 지금 제가 간호사가 올수 있게 하나 먹어놓은 상태라서, 곧 있으면 올 거예요. 곳에 올 거고, 이거 집을 지어놓으면 올 거라서. 이거 왜안 돼? 이거 원래 블록이 곡괭이로밖에 안 깨져요? 나무인데 왜 곡괭이로밖에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부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아까 했던 벽은 거의 필수적이에요. 벽을 빼먹으면 절대 못 와.
약간 더 보여줄게. 지금 벽면을 안 하고 가구만 두었을 때를 좀 보여줄게요. 와, 그집 진짜 끔찍할 정도로 이상한데? 뭐 내가 살집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살집 아니라서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어줄 수 있어요. 이거 짓고 아까 전에 만약에 가구가 없을 때는 또안 된다고 써요. 뭐 어느 게 필요하다, 어느 걸 놔달라 이런 것도 뜨고, 어느 걸 놔달라고 떠서 되게 편하게 여러분들도 하실 때볼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걸안 놨구나 막 하면서 편하게 볼수 있을 거예요. 이게 조명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명도 하나씩 놔줘야 돼요. 조명 작업도 꼭 필요한 거라 의자가 여기 있다. 이제 테이블이 많이 없었죠? 이제 아마 이거 놨으니까 좀 있으면 또 볼게요. 좀 있으면 간호사가 올 거야. 오케이. 적합하다 하죠? 내가 멀리 떨어지면 간호사 바로 올라나? 가 임마. 간호사가 바로 올라나? 멀리 떨어지면? 여기다 짓고 계속해서 올릴게요. 집은 꼭 만들어줘야 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라서 귀찮더라도 꼭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NPC가 안 와. NPC들은 각자 자기 집이 있어야 오는 애들이라서. 그리고 아까 설명했을 때가 화가까지 설명했었나? 화가 같은 경우가 NPC가 3명 이상 있을 때 오고요. NPC가 3명 이상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알아서 오게 되고, 그리고 염료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염료상 같은 경우는 염료를 제가 먹어서 염료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염료상이 저한테 옵니다. 염료상도 오고, 그리고 총포상이라고 이 게임도 총 같은 게 존재하는데, 총을 가지고 있는 총 파는 애가 있어요. 그 총포상도 제가 뭐냐, 동굴에서 총 같은 걸 얻을 기회가 많을 텐데, 그런 총이 있으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아이템 드랍, 대부분 NPC가 이벤트 같은 경우가 만족을 하는 게 뭐, 동굴에서 얻거나, 뭐 돈을 얻거나, 아니면 NPC들이 많거나 하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보면 클레이 어쩌구가 도착한다고 뜨지 않아요? 방금? 방금 뜨기 때문에 이거 좀 있으면 아마 간호사가 올 거야. 좀 있으면 아마 간호사가 올 거라서 맞다. 왔는데? 왔어.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왔어, 간호사가. 간호사가 지금 왔으니까 이거 아마도 내가 멀리 떨어지면 집에 들어갈 걸? 멀리 떨어져 보자. 멀리 떨어지면 간호사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걸? 안 들어가 있네? 기부 탓인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내가 안 보고 있으면 알아서 들어가니까 상관없어요. 아마 알아서 들어갈 거야. NPC들은 자기 집으로 텔레포트를 해서, 아, 일단 집을 해놓을까? 했네. 이런 식으로 집에 현재 포인트가 됐죠? 아마 이 집에는 약간 이제 좁아져가지고 못 들어올 거야, 여기 쪽에는. 여기 쪽 집은 좁아졌기 때문에 원래 만족해야 되는 공간보다 좁아져서 못 들어올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찍고, 이제 여기도 이제 집 됐겠죠? 저한테 지금 바로 올수 있는 게, 이제 가이드도 올수 있대. 가이드가 죽었었는데, 가이드도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니까 가이드 못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옛날에 죽여가지고 가이드 죽인 지가 꽤 오래돼서 제가 가이드를 죽였었는데, 물론 고인은 아니었지만 가이드가 죽었었는데 가이드가 온 지가 좀 오래됐어. 지금 가이드도 좀 있어 오고요. 할아버지 원래 NPC가 밖으로 나가? 나 나가는 데는 얘기 못 들었는데 자꾸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 상인 아이씨라 그런가? 이거 약간 낮추고 싶다. 너무 높아.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높으니까 좀만 낮출게요. 나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긴 한데, 만약에 발견을 하면 많이 수정하니까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 해서 지금 저한테 바로 올수 있는 애들은 한 네다섯 마리라서 네다섯 마리만 질까? 네다섯 개만 질고 다음에 또 필요할 것 같을 때또 짓고 하면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아파트를 만들고 네다섯 마리만 있으면 되니까. 아까 설명하던 거를 마저 설명할게요. 또
염료상까지 했죠. 염료상이 또 염료가 있으면 오고, 그리고 낚시꾼이 있는데, 낚시꾼은 좀 특별한 아이예요. 낚시꾼은 맵 끝에 바다란 지형이 존재해요. 근데 그 바다에 어린아이가 누워있거든? 누워있나 앉아있나 어린아이가 있어. 그 어린아이한테 말을 걸면 얼마 후면 낚시꾼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요. 낚시꾼은 좀 특이한 게뭐팔 원래 애들이 다 NPC들이 효과가 있는 게 상인은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아이템 밧줄 같은 걸 판다거나 간호사는 제가 피가 없을 때 돈을 내고 피를 한 번에 회복시켜 준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낚시꾼은 특별하게 낚시를 해서 하는 퀘스트를 줘요. 그럼 그 퀘스트를 깨면 10개의 퀘스트를 깨면 토끼 있죠. 토끼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토끼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을 준다던데. 그래서 저 낚시꾼 꼭 타야 돼요. 이게 펫 개념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 조건을 만족을 하면 펫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 아저씨 뭐지? 이 아저씨 뭐예요? 이 아저씨 처음 보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우리 집에 온대. 일단 저는 그치 마크로 치면 안장 같은 거죠. 제가 문제가 이 할아버지 집을 조금 리모델링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지나다니기가 힘들어.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나와. 야 나와 빨리. 문 박아야 돼. 야 들어올 거면 들어오던가. 이 아저씨 뭐 하는 아저씨지? 이 아저씨 나 뭐야? 뭐 하는 아저씨야? 탄광하는 아저씨인가? 제가 폭발물을 가지고 있나 봐요. 아까 전에 제가 폭발물을 설명을 못했네. 폭파 전문가라는 NPC인데 제가 뭐 다이너마이트나 폭탄 여러 가지 폭탄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오는 아이인데 벌써 왔어. 지금 점점 계속 와. 화가도 온다. 이제 NPC가 많아져가지고 화가도 오고 있어요. 화가는 아까 설명했었죠? NPC가 3명 이상 거주할 때. 그리고 간호사는 아까 그거랑, 그리고 파티걸이라는 애가 있는데 딱히 그렇게 크게 중요한 아이는 아니라고 하는데 NPC가 6명 정도 있으면 온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한 거 대부분이 현재 저한테 올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특별한 퀘스트를 깨야지 올수 있는 아이나 아니면 일정 여기 보스가 되게 많은데 보스를 깨면 오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어느 거미굴이란 게 있다고 해요. 거미굴 근처를 탐험을 해서 그 아이를 구해주면 오는 애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지금 올수 있는 것들만 올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올수 있는 게 먼저 가이드, 상인, 화가, 염료상, 낚시꾼은 가서 데려와야 되고 낚시꾼, 총포상, 간호사, 폭파 전문가, 그리고 파티걸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떠돌이 상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라서 집이 딱히 만들어주지 않아도 돼서. 이거 안 열려? 아저씨 이거 집이 안 열려요 이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거 집이 안 열린디.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거? 할아버지 집이 안 열려. 할아버지 집이 안 열려. 왜 이러지? 아 이거 내가 리스폰하면 이 상자 다 부서지지 않냐? 할아버지 이거 문이 안 열리는디. 촛불에 막혔다고요? 아 진짜? 촛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 얘 들어갔다. 아 지금 제가 멀리 있었으니까 이거 들어갔잖아. 한명 화가. 화가는 집을 꾸밀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살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 집 이따 나중에 한 100일차쯤 되면 예쁘게 꾸밀 예정이니까. 화가도 이렇게 상점을 팔아요. 이게 다 페인트인데 페인트나 이게 벽지예요, 벽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구매해서 화가집이니까 아무래도 미안하니까 화가집 하나 이런 식으로 설치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레인보우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많아서 진짜 제 집을 꾸미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좀 이쁘게 꾸밀 예정이라 화가를 원래부터 불러야 될 예정이었어요. 우리 집은 이쁘게 꾸며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래가지고 아직 집을 많이 안 꾸민 건데 꾸셔야겠다. 플랫폼도 설치하고. 자꾸 이 플랫폼이 점점 늘어나는 건 기분 탓인가? 이거 왜 이렇게 설치되지? 플랫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이집 짓다가 벌써 이틀이 다 갔어. 집 짓다가 이틀이 벌써 다 갔네. 아, 나 코가 자꾸 막혀.
플랫폼 만들려면 근처에 있어야 되나 보다. 얘네들이 원래 집 밖으로 나왔었나? 작업대가 여기도 될 거야. 일단 제가 말했던 테이블이랑 또 여러 가지 의자랑 제가 말했던 거 있죠. 말했던 게 아니면 집으로 인식 안 하니까 다른 거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필요한 거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또 원하는 거 많이 얘네들이 원하는 걸 설치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막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NPC 집은 뭐 이쁘게 꾸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딱 필요한 것만 꾸며주면 돼서 이쁘게 안 꾸며도 돼. 이게 다야. 이제 더올수 있는 애가 있으려나? 벌써 NPC가 집을 짓자마자 5마리가 됐어요. 원래 3마리였는데, 아, 1마리였는데 집을 짓자마자 계속 늘어났어. 테라리아 재밌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이거 매니아층이 좀 강해가지고 테라리아 하시는 분들 중에 막 되게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좀 매니아층도 강하고 뭐 쉽게 초보자들이 하시기도 나쁘지 않은 게임 같아서 뭐 약간 높여야겠지? 테라리아도 현재 세일 중이라서 저도 세일할 때 구매했었기 때문에 보시고, 집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지어놓고요. 아마 7마리 정도면 될 거야. 7명 정도면 충분해서, 7명 정도면 현재 제가 7시 정도면 7명 정도 올수 있으니까 막 식구는 가야 올수 있는 거고, 지금 6명인데 제가 맵 끝으로 가서 낚시꾼만 데리고 오면 그 뭐냐, 새로운 애 오니까 새로운 애또합두 명이 올수 있어. 그 6명 오면 파티걸이 온다 했죠. 근데 파티걸도 역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확률적으로 온다고 하더라고. 그냥 이제 나는 6명이 됐으니까 바로 오겠어가 아니라 그냥 이제 시간이 돼서 좀 확률적으로 온다고 하니까요. 가볍게 NPC 집을 시작해야겠다. 또 이렇게 이 마지막 집, 이거 집 짓기가 너무 귀찮아. 얘한테 좀 편하게 짓는 법 없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싹다 하면 전부 다 적합하다고 뜨죠? 이 플랫폼이 굉장히 편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때 플랫폼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를 왜 우리 집에 있냐? 나중에 내쫓아야겠다. 네, 그럼 테라리아 NPC 편에서 1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6일차 때,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서 6일차 때는 자막에 써 있을 거예요. 자막에 써 있을 거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